짠. 하타기. 일단 하이랜더다. 야, 뭐야, 합하기 없애줘요. 돈 받았으니까 일단 합하기부터 주자. 번개구체. 도약은 이미 있어서 못 넣는다. 메아리. 조각 모음, 홀로그램, 광선 입술기. 합하기 극혐. 당장 죽을 위험인데 광기라도 넣을까? 지금 코스트가 다 높아가지고 그냥 광기 넣으면 쓰긴 쓸 것 같은데. 오한? 오한 넣을걸. 전기. 근데 냉기고체 만드는 카드가 없네. 이번 턴에 깨워야겠네요. 핸드 추가하면은 덱에 안 들어갑니다. 맹고 액상격 자방. 메아리 자방 극혐인데 배터리 넣을까? 메아리 자방은 좀 싫지. 버퍼부터 1막 엘리트 잡을 때 버퍼가 에서 버퍼 하나 만들어서 써야겠다. 킬각 안 나오지 이거? 나오나? 나오네.
바리케이드 들고 와도 썰겠다. 영체화가 웬만하면은 제일 좋겠네. 오메가. 상상도 못한 오메가. 고기. 디펙트는 고기를 잘 먹어요. 꽃샘추위. 어차피 두 번 쓸 수 있는데 저어가고 여번 들고 갈까? 돈 벌까? 스노우볼 굴려야지. 탐손? 강화도 상관없나 그러면? 원하는 카드니까? 교훈. 방전 강화됐어. 999강 불격. 빙하다. 복수전에서 바리케이드 쓰면 되겠네. 아니다. 바리케이드 말고. 스노우볼 굴릴만한 거. 뭘 교훈할까? 와우. 역시 교훈각인가? 개꿀이잖아.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. 아닌가, 아까 썼나? 아까 안 썼죠? 메아리 버퍼 무지개. 하이랜더일 때만 쓸 수 있지. 나 하이랜더 조건 까먹고 있었다. 아무튼 이제 하이랜더 맞으니까 버퍼도 메아리도 못 넣죠. 트윕기. 거의 뭐 쓰레기 3개 모아놨네. 방울 덱이 너무 얇아가지고 2기가 낫지 않을까?
더 얇게 가져가자. 실력겜. 터보 3코덱이라 터보 넣어야 되지 않을까? 메아리 쓰기 너무 힘들어. 하이랜더 파괴자 해시계다. 덱 돌릴 생각만 하자. 최적화보다 일제 사격이 낫겠죠. 광기는 상점 가서 샀습니다. 어서오세요. 체력 없을 때 자가수리 가져와서 힐 해도 되겠다. 홀로그램 냉정함. 냉정함부터. 밀집을 없습니다. 어? 하이랜더라서 저것들은 못 넣고. 뭐 지우지? 찌기? 에 뭐 지울게 없네 딱히. 방전 지울까? 하이랜드라서 냉기고체 만드는 거 더 못 먹는 상황에서 꽃샘 수위 괜찮을걸요? 으악 도라이 같은 겐. 자가 수리
홀로그램. 홀로그램. 진짜 오메가 갖고 와서 다 쓸어버릴까? 답은 오메가다. 뒤질 뻔. 오한 구체 좀 빨리빨리 세우자. 방어도랑 공포 중에 공포가 낫겠지. 부팅 과정. 부팅 과정 괜찮네. 지옥에서 들어온 찌기. 이제 옷도 잡히면 그냥 써야 되는데. 72 방어. 다 못 먹어. 치약 한 장, 편향 한 장 넣으면 대충 해결되겠구만. 포션 쓸걸 그랬다. 근데 안 써도 잡. 근데 메아리다 못 넣는다. 근데 아씨 그냥 넣고
카드 생성 안 받아. 흠. 보스전에서 두 장을 생성하겠네. 그러면 그냥 교훈각 한번 볼걸 그랬다. 오메가, 오메가 갖고 와서 다 날려버릴까? 메아리 오메가들. 생각을 못 본다. 그 여번 와 60골드 먹는 거 와처 카드만 먹네. 핵분열 을핵 승낙업 저열 교훈 13딜이라서 안되잖아. 엘리트 쭉 잡죠. 아니 화상 너 이거 화상아 교훈 볼까? 왓츠 카드가 이걸 나 하이라도 맞지? 왓츠가 잘못했네. 탑탑 파괴자 홀로그램. 전천 치약 15배시계 강섭 능숙이 없네. 미끄라졌습니다. 20피로 없는 되겠잖아. 심호흡 허허 허허 대업장치 얼알
일단 제거하자. 에, 뭐 지우지? 병 번개, 병탐. 병탐굿. 병법수. 오한의 분열을 하자. 15 버린 카드 더미에 넣고 써야 덱이 섞여요. 라면 먹으세요. 어이쿠야. 일제 사격 열일한다. 휩쓸기 FTL 저열. 메리 버퍼, 메리 홀로, 아니 메리 소각하자. 스테빙하 이 정도면 눈보라 나와도 되겠다. 언제 잡아 이래서 금방 잡네. 가면 제귀 제커 제귀 쓰기에는 드루가 모자라겠죠. 일제 사격 더 빨리 돌려야 돼. 띵, 제발. 아니, 이게 뭐야.
캐슬의 이겜. 아 방금 생성 한번 쓸걸 그랬다. 아니 이 게임 도라이가인데 방어도 100 찍는. 아이 뭐야 이게. 아이 참 이게 얘 또 언제 잡냐. 흠이 맞고 퍼즐 볼걸 그랬나. 에거 그냥 맞고 고기 보고. 와우. I never get tired of watching you slay this fire. Thank you. Thank you, subscribing. 와우. 감사합니다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기생충. 두유도 기생충각이다 이거. 아유 이거 어떡하냐. 체력 36인데 차가? 차 세트도 괜찮네. 네메시스는 방어만 어느정도 쌓으면 디펙트로는 맞을 리 없지. 아싸 표창. 아이고 편향이다. 기다리고 있었다고. 심지어 첫 턴에 쓸 수 있어. 미쳤다. 출발하겠습니다. 염원. 여기서 염원 먹고 넘어갈까?
못 잡았다. 그게 이득이긴 하네요. 콘솔로 무화명의 추가 가능. 부하명예 해시계 이스트엑스 하고 뭐 그냥 스노볼 굴리는 데 밖에 안 썼는데 핵 분열 디스크 갓방 덱을 더 지워서 일제 사격을 더 빨리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아, 기생충. 갓방 장화 쓸모없지만 장화 들고 갈까? 키운다며 키울 걸 했잖아. 악몽 가져오는 게 제일 꽁맛 쩔겠다. 악몽 두 개 갖고 와서 악몽으로 난리 부르스 칠까? 악몽 무한 밸류 각이다. 이걸 맞네. 골칫거리 그지 같은 색. 해시계 입색이다. 잡고 역장이다. 역장 빠다죠. 역장 너무 잘 나왔다. 어떡할까? 그냥 골칫거리나 뺄까? 메리가 그냥 처선에 잡혔네.
15 깔고 오면은 코스트 늘릴 수 있긴 한데 코스트 늘려도 딱히 할게 없다. 빙하 갖고 와서 광기 넣어줄까? 사실 뭐 깬 건 확정인 것 같고 뭘로 어떻게 싸게 칠까 요 생각만. 아리차보디 이펙트? 바리케이드. 온다. 이 디펙트는 바리케이드를 씁니다. 결국에 생성한 카드가 전부 아이언클래드 마처 카드라는 불편한 짓을. 디펙트한테 바리케이드를 줬으면 어땠을까? 빵. 999. 삥. 심장 허어 잡채. 제피 이보? 제피르스? 어서오세요. 하이랜더.